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저절로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절로 내게는 축복이 있다, 착각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점검돼야 한다. 왜?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내게는 예배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면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 이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쁨 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뻐서 성품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섭섭해도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낙심된 일을 만나도 예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존재인데 왜 선택받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큰 재앙을 줬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고 축복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다 물속에 사장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하게 건너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과 경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을 가면, 타국에 가면 그 나라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많은 나라도 있지만 미국 땅에는 음식을 먹든지 모든 일에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주게 돼 있는데 그 팁이 20%예요. 20%. 만 원짜리를 먹으면 2천 원을 팁으로 내야 됩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래서 미국을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한국처럼 상냥하게 다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퉁명스럽게 서비스를 하는데도 팁을 내야 된다. 왜요? 그 나라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따라 살아가면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 예배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애굽 땅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능한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이 있잖아요. 모세의 형은 굉장히 유능한 웅변가였습니다. 그가 웅변처럼 연설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움직였고 그가 힘을 다하여 말하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닐 만큼 그는 유능하고 말을 잘하는 웅변가였습니다. 그 반면에 모세는 사람들 앞에 서기를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어려운 힘든 압박감을 가질 만큼 요즘 말하면 공황장애를 가질 만큼 그는 굉장히 나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아론을 택해야 되는데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주실려나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계속 충성되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대표로 서 있습니다. 이 아론은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지연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내가 형인데 내가 말 더 잘하는데 내가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아니 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백성들조차도 보여지는 자신에게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기다리는데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아론은요 민심을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 마음과 민심이 딱 합쳐지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은 참 의리가 없어요. 사람들 여론은 진짜 의리가 없어요. 어제까지는 하하하호호 하다가 오늘 언제 봤냐고 말하는 것이 민심이단 말이에요. 여론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게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했던 그들이 언제 하나님 봤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라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셨어요. 산 위에는 모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 아론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고난이 오면 사람의 수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아론과 모세는 똑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이 훨씬 더 유능한 지도자고 모세는 좀 부족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문제가 딱 오니까 아론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틸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론이 더 똑똑하고 아론이 더 유능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면서 무엇을 봤을까? 저는 모세의 충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세는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충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론은 유능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서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이 너무너무 이뻤는데 산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광란의 잔치를 하면서 동성애를 하고 엉망진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도 볼까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 한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한 백성을 이 백성이라 3인칭을 써가지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도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 산 아래서 타락하고 방탕하게 엉망진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고 너로부터 다시 언약을 맺게 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모세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모세의 자녀가 될 뿐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이 모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굉장히 유혹이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위하여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인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이제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너 자식 잘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도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모세가 또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출애굽시켜 놓고 이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이렇게 기도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믿음의 조상 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고정하십시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를 저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체면 괜찮아요. 제가 아픈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제가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다시 한번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위기를 딱 만나니까, 백성들이 몰살될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정신을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이전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백성들을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해놓고 진멸이라니요 하나님, 다시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뭘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멸망 중에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멸망시킬 계획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행동과 뜻을 바꿀 만한 힘이 우리의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지, 아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제가 주의 백성이니 주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에 끄름직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 잘 못합니다. 교회 오기가 참 힘듭니다. 왜? 내 마음에 찝찝한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할 만큼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저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이전에 이뻐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백성이니 그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언제는 멸하신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그 뜻을 접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변덕이 많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 가슴에 사랑을 품고 난 후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치 않게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모에게 공격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야, 너 호적파, 나가. 네, 웃는 거 보니까 몇 번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너 호적파, 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말을 하는 가운데도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말하신다.
너 긍휼을 없어 이제 너 진멸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도록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숭배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 거니까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까지 너에게 책임과 권한을 줄 테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권한을 그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실까요? 자, 옆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사람 노란색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기도한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노란색 옷 입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한을 줬으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 책임을 나한테 줘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 돼요? 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모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막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들었던 그 마음을 탁 녹이는 거예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뻐해 주세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는 그 절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멸망하지 않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세야,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가 기도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책임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셔야 될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멸망당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관계가 없거든요. 천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들이고 자매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맡겼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흐느적하며 낙심할 때 계속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지켜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백성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